창세기 41장에서는 바로의 꿈 사건이 기록됐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었고 요셉의 감옥에 같이 갇혔던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만 2년 후에, 2년이 지난 후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됐습니다. 이 2년이 지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의 시작과 종말을 진행하시고 또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때가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날이 모든 세월이 뭐 그냥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서 진행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꿈을 꿨다고 했는데 지금 꿈 얘기가 계속 창세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요셉의 꿈이 37장에서 나오고 또 요셉이 갇힌 옥의 관원장들의 꿈이 40장에 나오고 지금 바로의 꿈이 4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꿈은 바로 요셉이나 관원장들의 꿈이나 바로의 꿈은 하나님의 계시적인 그런 꿈의 그런 역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꿈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그 꿈이 어떤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성경에서는 너무 꿈에 집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언적인 꿈이 아니면 그 꿈에 대해서 너무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죠. 신앙에 잘못된 거예요. 이 당시는 뭐 하나님의 말씀이 구전으로 오고 또 성경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꿈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었던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이라든지 또는 신약에 와서도 뭐 이런 꿈의 그런 일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매번 꿈만 주장하는 꿈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그 전에 제가 군복을 쓸 때 어떤 분이 교회 와가지고 할머니인데 계속 눈을 감고 있어요. 그래서 왜 설교할 때도 그렇고 눈을 감고 있어요. 그래서 눈을 말씀을 들을 때 눈을 떠쓰시고 하셔야죠. 왜 눈을 감으시냐 했더니 눈을 감아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고 그러면서 꿈을 꾸면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설교자를 똑바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 그 꿈을 그러다가 잠들다가 그냥 쓰러져 버리면 안 된다. 나이가 드신 분이지만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항상 그리고 꿈이라고 하는 자체는 다 해석이 필요하죠. 방언도 자기 혼자 방언하는 거 기도하면서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방언 통역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전해져야 되지 그걸 꿈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그 꿈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죠. 요셉도 그 꿈을 자기가 그냥 혼자만 가지고 하고 있었으면은 뭐 그렇게 팔리지도 않고 형들이 뭐 좋아 그렇게 자기를 미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주신 꿈이기 때문에 다 얘기를 해서 해석하고 또 그러면서 자기 꿈만이 아니라 또는 이 다른 사람의 꿈과 또 이 나라의 꿈 이런 것까지도 다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해석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하나님의 그런 역사였다는 것이죠. 바로가 꿈을 꿨는데 두 가지 꿈을 꿨습니다. 아름답고 살찐 암소가 강에서 올라와 가지고 갈밭을 뜯어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또 올라와서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아름답고 살진 소를 잡아먹었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아름답고 살진 일거관절을 그 파리한 소가, 약한 소가 잡아먹었다는 거죠. 또 하나의 꿈은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는데,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또 이 가늘,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켜버렸어요. 가는 이삭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은 충실한 놈이 더 강하고, 충실한 것이 더 센데, 이게 거꾸로 돼 있대요. 그게 이상하다. 그래서 이 꿈을 꾸고 나서 그 왕을 보좌하는 점술가들 또는 철학자들 이런 모든 박사들을 다 불러다가 꿈을 말했는데 해석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답답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꿈 때문에 고민이 되고, 지도자는 사실 꿈이 있는 자, 비전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지도자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지도자가 두려워하고, 지도자가, 통치자가 약하면은 백성들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지도자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런 이제 어려움 속에 또 임금님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자기 일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야 복직을 하고 요셉을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가 별로 그 요셉이라는 청년이 뭐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때서야 기억이 나게 이것은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죠. 사람은 다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면 기억나게 하시고 또 요셉을 등장시키게 합니다. 한편의 드라마 같은 그런 일이죠. 그래서 이 모든 영화나 이 드라마 같은 경우도 감독이 있고 거기에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고 스태프들이 있는데 그 드라마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감독과 주연입니다. 감독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주연이라는 거예요. 주인공이에요.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의 꿈 이 사건은 바로의 꿈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요셉을 등장시키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기억나게 하시고 등장시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임금님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합니다. 지나간 허물을 기억합니다. 배은망덕했던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옥에 갇혔을 때 그 히브리 청년이 나에게 꿈을 해석해줬고 그 꿈대로 그 해석한 대로 나는 복직이 되고 이렇게 오늘까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임금님에게 얘기할 때 바로가 빨리 요셉을 불러오라고 해서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한테 가서 이제 대면하게 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해석하는 자가 없다. 내가 들은 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꿈을 풀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풀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참 신실한 그런 것입니까? 단지 요셉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셔서 그래서 결국 이와 같이 바로가 이제 꿈 이야기를 할 때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이 꿈을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7년을 의미했고 또 이 파리한 소와 또는 풍성한 그 소 또는 이 가는 이삭과 이 풍성한 그런 소, 그 이삭은 한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 풍년이 있고 7년 흉년이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명쾌하게 이 꿈을 해석을 잘 하는지 다들 놀랬고, 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대단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은 자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해석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 요셉이 풍년이 들었을 때 그 모든 곡창을 많이 지어가지고 잘 그걸 저장해놓고 흉년이 되었을 때 그것을 풀어서 백성들에게 이제 팔면 됩니다. 그래서 10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1의 세금을 거둬들여도 됩니다. 해서 결국 이 요셉의 이와 같은 이야기는 바로의 임금도 잘 살게 할 뿐이라 그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잘 살게 만드는 아주 지혜로운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가 또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기면서 이런 자가 없다. 오히려 아예 그냥 네가 이 내 집을 내 나라를 다스려라. 나는 너보다 높은 것은 내 보좌뿐이다. 자리만 지킬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해서 결국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등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높이신 것이죠. 정말 요셉의 그런 지금 나이는 서른 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젊은 청년이 그 부잣집에 살다가 이렇게 참 노예로 팔려와서 또 하인으로 일하다가 이렇게 참 높은 그 총리 대신이 된 것은 너무도 기가 막힌 일이죠. 역사가. 자기 지금 주인도 보디발도 그런 친위대장으로 있는 상황에서 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으니 정말 하나님께서 겸손한 요셉을 축복하셨고 인내하는 요셉을 축복하셨고 그 억울함을 해결해 주셨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정직과 성실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결혼도 해서 자녀도 두 아들을 낳았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대로 이 애굽을 잘 다스렸습니다. 7년을 다스리고 또 7년을 다스렸어요. 14년을 다스리면서 나라를 살리고 백성을 살찌게 하는 진정한 그런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참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놀라울 뿐이고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인생은 드라마와 같습니다. 이제 그 영화를 보거나 이런 영화들을 이렇게 되게 보면 주인공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나중에 승리하게 되고 감동을 주게 되고 그 아름답게 그 이 모든 것을 마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그와 같은 삶입니다. 시작이 미약했지만은 나중은 창대했고 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열매가 풍성했고 또 승리로운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바로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 바로 그렇습니다. 울면서 들어왔지만 웃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 삶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함께 하시고 또 승리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선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세기 41장의 바로의 꿈의 사건이지만 그 바로의 꿈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요셉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세상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고 또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진정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나라의 문제들, 모든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계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